저는 지금 철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항동에 있는 항동 철길이라는 곳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근처 지나가는 길에 뭐 갈만한 데가 없을까, 산책할 만한 데가 없을까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철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우 바람이 엄청 세요 지금. 어우 머리 날아가겠네. 여기가 약간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의 미포철길이라고 있어요. 여기나 미포철길이나 운행을 안 하는 철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따 또 만나요.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여긴 항동인데 좌로 가면 개성, 우로 가면 해남인데, 이거 뭐야, 개성. 개성 80km? 해남 325km. 야, 개성 가깝네. 정은이 형 만나러 갈 수 있겠네. 여기에 산책하다가 앉으라고 철길처럼 생긴 의자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항동 철길 아트레일 프로젝트 2015. 2015년에 만들었나봐요. 저는 다시 산책하러 떠나볼게요. 자, 오늘 하늘도 파랗고 멋있구만. 땡땡살의 나를 만나다. 8살 첫 등교날. 어라? 17살 두근대던 첫사랑. 20살 청춘은 용감했다. 31살 엄마 아빠가 되다. 응? 42살 부모라는 무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59살 손주들 재롱잔치. 60살 새로운 인생. 위로가 필요한 순간. 길은 열려 있다. 혼자라고 생각 말기. 너라서 아름다울 걸. 아니구나. 너라서 아름다운 걸. 따란 따라단. 칙칙칙칙. 힘들 땐 쉬어 가세요. 와, 항동철길 산책로로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오늘 하늘도 이렇게 맑고 파랗고 미세먼지도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서울 거의 끝 외곽 쪽에 있지만 인천 넘어가는 길에 한 번씩은 들려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산책로예요. 근데 걷기 싫어하는 뭐 여자친구나 아내분하고는 절대 오지 마세요. 아마 쌍욕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따 또 만나요.